아이유 씨를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다들 뭐 각자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뭐 친구분들과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저희 나는 남자다 첫 해의 마지막으로 외롭지 않게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만들 시간이 있어요. 네. 정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돌아가실 때 외롭지 마시라고 여기서 친구를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의 인연 친구 찾기! 오늘 일단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친구를 찾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저 지금부터 아이유 씨가 하나하나 어떤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남으시고 해당이 안 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더해 가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나의 소울메이트 1%의 그 우정을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유 씨.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네. 나는 청일점이지만 사내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청일점이지만 사내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사내 연애 일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주시면 돼요. 일단. 있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이 사게 봤네. 아쉽다. 그러니까 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서 있으신 분들은 사내 연애를 안 해본 분이시죠. 지금 쭉 계신데 야 굉장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 사내 연애도 지금. 뭐한 거야. 예. 이게 점점 있다 보면은 이게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펑 울 수 있어요. 예. 나는 여자 때문에 남몰래 운 적 있다. 나는 오늘 여자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 지금 보니까 여섯 분. 이제 조금 있으면 드디어 소울메이트. 설레네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뭐라고? 자, 계속해서 아이유 씨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나는 오늘 여기 안 나왔으면 오늘도 집에 있었을 거다. 여기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한 날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정말 질문이 거듭되면 될수록 내가 과연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건 좋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는가? 아, 울 것 같아요, 저 진짜. 난 만약 여기 신청을 안 했다면 집에 있었을 것이다. 오늘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냥 안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안 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신 거랍니다. 자, 하나 둘 생각하고 있어. 셋 아, 아니다. 나는 약속이 없었다. 네. 안전 안전. 자, 아, 좀 안 주셨어요. 조금 안 주셨습니다. 아유 아쉽다. 자, 두 분 남았는데요. 많으셨으면 집에 계셨을까요 오늘이요? 예, 얘기하세요. 옥수수 하나를 뜯으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옥수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옥수수가 음식입니다. 아, 짱이잖아요. 옥수수가 음식입니다. 대박 대박. 옥수수. 옥수수가 음식입니다. 옥수수가. 야, 진짜 처음 알았네 옥수수 음식. 옥수수 뜯으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었겠죠. 아, 핸드폰에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어요? 아, 할 거 없어서 그냥 핸드폰. 21세기는 미디어 시대예요. 아, 마이크 대박이다. 아, 옥수수가 21세기는 21세기는 미디어 시대고 네. 옥수수는 음식이고. 정말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네요. 우리 두 분 좀 앞으로 좀 모셔보고요. 자, 우리 이곳에서 또 친구 되시는 거니까요. 네. 의미 있는 자리에요. 우리 황돌돌님 그리고 현생의 나라를 구한 남자님 두 분에게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친구 돼서 가니까 아니 어때요? 좀 친구분하고 좀 앞으로 좀 어떤 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락 가끔 하는 그런 가끔 아 자주는 좀 힘드니까 자 우리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 친구 함부로 응하는 친구 아니거든요. 이렇게 섭외 단지 저한테 인사 한번 드리려고. 왜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 저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한 친구여가지고.
아주 표정 어색하는 거 봐요. 저만 쳐다보잖아요, 지금. 기대가 저밖에 없으니까. 앉아요, 앉아요. 이 친구 바쁜 친구예요. 질문 많이 하지 말아요, 오늘. 섭외에 그렇게 쉽게 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어려운 분이잖아요. 왜 나왔어요, 여기? 아니, 좀 봤는데 오빠요. 재밌어서 나가서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마침 또 지코 씨가 여기를 나왔길래 지코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러니까 강추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코 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코 씨 때문에 나온 거네. 지코 씨가 나갈 마음이 있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유희열 씨 때문에 약간 나가게 망설여졌었는데 아니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예능 신이야. 어떻게 하면 재밌다. 야,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알아요. 할 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될래가 깜망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 쫓아주지 마요. 그런 거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첫 무대 또한 첫 반응 혹시 네. 기억나세요? 제가 데뷔곡이 되게 무거운 발라드였어요. 중학생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미아라는 곡. 2009 가요계 유망주 첫 번째.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아이유. 쏟아지는 빗물은 나한테 예쁜 뽀뽀게 해. 싸했었던. 굉장히 싸했었던. 안 좋았어요? 네, 분위기 많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그 곡이 저 라디오 할 때 이제 음반이 나왔는데 모르겠다.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군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아 이렇게 이제 진지한 발라드를 하는 친구가 나왔구나. 근데 뭔가 조금 어색하다? 아, 그쵸, 좀 어색했어요. 정도의 느낌? 근데 언제 얻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 그다음부터 역사가 이제 파란만장하게 펼쳐지죠. 우리 둘의 관계가. 제가 아이유 씨의 어떤 그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한 순간이 있다면 스케치북 나왔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요? 전 진짜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아,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나와서 혼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지? 이 사람은 대체 뭐지? 충격이었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좋은 영상에 아저씨가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 더 해주시면 잠깐만요. 저도 아이가 있고 저도 그 눈빛을 지우고 싶거든요. 속하는 마음 밤새 지워봐도 싫어. 남는 하루는 길어 빌어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나. 눈물 쫓아가고 있지 않나. 더는 살고 싶지 않나. 아, 그건 이상한 갑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저 관객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시지? 했는데 방송부가 알았죠. 저는... 아,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유, 일단 저부터 변론을 할게요. 아이유가 나왔는데 놀랬어요. 신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딱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좀 압도됐다? 네. 그리고 제가 트라우마처럼 컴플렉스인데 집중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도망쳐!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유행했던 말이 도망쳐 아이유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면서 도망쳐.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도 동영상이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유행했구나. 유행했죠. 어떤 분이 이제 유머 동영상방에 그걸 올리셨는데 제가 집중해서 카메라가 딱 들어올 때 배경음악으로 빠밤 아 진짜 그런 게 음악을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도망쳐 아이유. 도망쳐 아이유.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그렇죠. 이슈가 돼서 저는 정말 감사했죠. 그게 실시간 검색어도 올라가고 그랬을 거예요. 조회수도 엄청나고. 그 동영상 만들어준 분, 최초 만드신 분에게도 그렇지.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분 어딘가에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수도 있죠. 네, 그분도 집에서는 내가 키웠어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그 10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이유 본인은 10년 전 아이유 떠올리면 어때요? 그때 아이유는 어땠던 애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좀 징그러워요. 그때 저는 진짜 좀 좋게 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너무 열심히였고 실천력도 대단했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전투력도 최고였고 전투력이 정말 최고였고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라 다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기회만 주어지면 다 했었고 제가 막 일을 스스로 잡고 그랬었어요.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고. 제가 게임 채널에 VJ처럼 그런 것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었고요. 라디오도 그때도 고정 막 10개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좀 독특했던 방송이나 무대 있었어요? 신인 때? 경마장에서 한번 진짜? 경마장? 경마장인데 그때도 이제 17살이었는데 일단 관객분들은 저보다 말에 더 관심이 정말로 다 말만 보시고 이제 좀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약간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웃긴 거예요 너무 그 상황이? 네, 이 상황이 와 내가 말보다 아직 못하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는 되게 웃기게 끝났어요 마음이 이렇게 심부름하게 끝난 게 아니고 아 진짜 웃기다 이렇게 끝나서 나쁜 기억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끝은 말을 보다가 어? 저 친구 뭐지?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끝까지 전혀 저는 그때에 비해서는 날이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뭘 해야 될지 항상 알았었던 것 같아요 3단공 힘들지 않았어요? 3단공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높이도 높인데 호흡이 너무 이제 길게 가니까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노래 앞쪽은 듣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지막에 3단공 다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콘서트에서도 제 최대 히트곡이기 때문에 마지막 곡에 해놨는데 그 앞에 해놨던 한 3시간 정도의 공연이 이 3단공을 제가 성공 못하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때 3단공 딱 오면 마이크를 넘겨버리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페이크로 제가 3단공을 안 한 척하고 하나 둘 하고 관객분한테 넘기고 너무 그 표정이 내가 이거 보려고 왔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웨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로 또 제가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네네 관객들.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굴곡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인기 면에서 보자면 슬럼프 있었어요 혹시? 있었죠. 22살 때 그때 한번 첫 슬럼프가 크게 왔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때가 또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엄청 잘 됐던 해예요. 그 너의 의미 뭐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라는 앨범 했었고 좋은 날 이후에 한 번 더 막 그런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던 해였는데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었던 해였어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데뷔 무대 때부터 무대에서 떨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무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방송도 무섭고 카메라도 무섭고 주목을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무대에서는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방송 안 했어. 안 했어요. 진짜?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바로 한 번에. 네,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경력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떨려서 신경안정제 먹고 무대 한 적도 있었고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었어요. 몰랐네요. 네. 사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 자체가 너무 빨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 어린데
어린 나이에 비해 참 잘한다. 근데 나이라는 건 계속 먹는 거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앞에 그 어린데라는 그 부분을 그 과로를 빼고 또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 근데 또 일이 잘 되니까 잘 되는 대로 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거품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거품이 다 빠지고 딱 이렇게 밀도 있게 압축해서 봤을 때 내가 요만큼일까 봐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 해가. 근데 그거는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객, 팬들이 너무 좋은 곡들 통해서 행복을 많이 얻었을 텐데 네. 그 행복은 거품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는 말씀이신데 뭔가 원래 저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좋게 포장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게 내가 얼마나 죄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프로듀싱을 내가 해야겠다. 이게 뭐 거품이면 다 날아가든 내가 요만해지든지 간에 불안하면서 막 근사해 보이게 사느니 그냥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프로듀싱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그 다음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22살의 아이유에게는 어떤 해였냐면 쉽게 대박의 해였어요. 대박의 해. 그러면은 그때 밀려드는 스케줄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스케줄들을 신경안정제를 먹건 뭘 하건 간에 일반적인 연예계의 생리상은 다 올라가요. 맞아요. 다 올라가면 광고가 또 막 확 한 해니까 한 해. 물이 들어온 거네요. 물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빠져나왔다라는 게 전 대단해요. 일단 본인이 욕심을 안 냈잖아요. 저는 빠져나왔다기보다 어떤 벽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벽 보고 잠깐 한숨 쉬고 쉬었다가 정면 돌파해버린 느낌? 아이유 씨 집에서는 지금 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이유.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저희 할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 어르신분들은 몰입을 그렇게 하셔서 보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쇼프로는 잘 안 보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밥 먹는데 할머니가 막 아침밥 차려주시면서 네가 그 송미영이 딸인데 왜 몰라 이 맹꽁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 몰라 이 맹꽁아. 엄마 찾아주시고 갑자기. 넌 드라마에 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보면서 다 알겠는데.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이 맹꽁아. 뭐라 그랬어? 아니 그냥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이랬는데 완전 몰입해가지고. 완전 몰입을 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태영 씨는 뭐 좀 이렇게 가족분들 반응이 어때요? 뭐 나와요. 왜 나오잖아요. 권상우 씨가 뭐래요, 권상우 씨가? 그때 한참 초반에 할 때는 한참 할 때는 근데 슬슬 나오네. 손 많이 쓰시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핸드 액션 좀 하시는 게 맞죠? 아,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옆에 하면 이게 본인 표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야왕할 때라가지고 잘 못 봤어요. 잘 못 보고 요 근래 같이 보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손을 또 묶으시네요. 멘토? 뭐 저는 최근에 되게 드라마 속에서 이미숙 선생님 나오시는데 예. 되게 감사하고 진짜 제가 막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는 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 예. 너무 사실 연기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첫 리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연기적으로도 고민도 많았고 앞으로 길이 어떻게 가야 맞는 거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막 고민이 많았던 때였는데 리딩을 딱 하고 나서 이미숙 선생님이 정말 엄지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정말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너무 놀래서 제가 감사하다고도 너무 놀래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아이유가 막 문자가 왔어요. 이미숙 선생님이 정말 언니를 칭찬을 계속 하셨다고. 회식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귀찮게 꼬치꼬치 다 물어봤어요. 생각나는 거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달라고. 좀 이따 생각나면 괜찮으니까 새벽 밤새라도 또 하나 생각나면 다 얘기해달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진짜 선배의 그 한마디 완전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러면 젊은 여자 배우들 중에는 어떤 배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없어, 나. 역시 이미숙 씨네요. 역시 이미숙 씨야. 이미숙이다. 레전드네요. 예, 예. 아이유 씨는 누구예요? 저는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삶의 멘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좋겠다. 누구? 윤나 언니. 윤나 언니가 정말 재밌게 살아요. 만화처럼 일상이 만화 같아요. 그래서 윤나 언니가 사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느낄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웃기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맨날 새벽에 문자가 와요. 똑같아요, 패턴도.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똑같아. 이 질문은 진짜 뭐라고 아니잖아. 나 못생겼지라는 질문을 매일 해요. 매일 자기 못생겼냐고. 나 못생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 죽으란 얘기 뭐야. 저도 정말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둘이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진짜 왜요? 자기 못생긴 사진 같은 거를 저장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보내요. 아니 그러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정말 자기가 누가 더 못생겼나를 계속 정말 못생긴 사진들을 저장해서 계속 아유, 저희 대회 좀 참가해줘요. 대회 우승 우승 나서죠? 나서죠? 근데 진짜 웃기다. 두 사람은 누가 못생겼나 하잖아요. 신봉선, 조혜련, 정주리는 누가 이쁜 거. 우리한테 전화하잖아요, 자꾸. 새벽에 투표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지석진 네.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장 어려운 거 같나. 진짜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웠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웃기고 근데 그게 본인이 웃기려고 막 웃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말들이 다 애기 목소리 또 되게 잘하잖아요. 애기 목소리. 들어봤어요? 정씨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어요. 애기 목소리. 아, 난리 나요. 한번 해봐봐요. 한번 해줘봐요. 무슨 뭐 상황을 같이 나 못생겼지? 뭐 물어봐. 그럼 오빠가 같이 애기 남자 얘기 하실래요? 네, 해보자. 맛있다. 해봐. 그래, 해보자. 정우야. 정우야, 나 못생겼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어 입이 거네. 내가 입이 멀어. 누구? 한 명 더 있어요. 왜요? 제가 정말 너무 고맙다고 정석 오빠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처음 연기가 처음이니까 초반에 되게 많이 헤맸어요. 정석 오빠가 그때 정말 오빠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저는 진짜로 큰 힘이 됐어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모든 씬이든 그냥 진정성만 가지고 하면 돼. 그냥 오빠 툭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씬이고 우스운 씬이어도 그 망가지는 모습을 웃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망가지면 좌절로 웃기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씬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방금 씨 진짜 지나가는 하는 욕이 정말로 가슴에 정신을 확 아니 정신을 차리게 만 지나가면 욕을 하자고 그냥 네. 그렇게 좀 호통을 치는 거죠. 어떤 호통 주로 많이 쳐주시나요? 저는 지금 5년 정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뭐지? 할 때마다 인지도가 많이 더 안 되겠구나. 저희한테 말 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물어봐. 어디 가세요? 니가 어디 가? 아 이거 봐. 어, 아니 말이야.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딴 데 보지 말아라. 내 인생 잘 살라는. 제가 만든 어록들도 있잖아요. 세 번 잡으면 호구돼요. 세 번 잡으면 호구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럼 그냥 들기 전에 시작해야죠. 예. 어록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있죠? 지금 니네들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이라고 추울 때 추운 데이라. 아, 그거 정말 맞아. 개천에서 용낭동 만나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가요.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아, 정말 조심하세요. 주방도 보고 다 보고 정말 아버지도 만나보고 아, 장성가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예, 지금 나까지 나설 필요 없어요.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하세요. 나이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박명수 선생님의 실용 어록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록에 박명수 선생님이 4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아니네. 모든 것들을 이 어록에 담았습니다. 가슴 와닿아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곧 책 내시거든요. 사인해서 드릴게요. 예, 구입할래요. 네. 어플 나와요. 보내드릴게요. 예. 계속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좀 그 권성우 씨네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친해요? 정우 형이랑 안 지 한 10년 넘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오래됐네요.
집에 좀 놀러가서 손태웅 씨도 보고 했겠네요, 그러면? 형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디네 형수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럴 테니까 넘어오라고. 어, 그럼 손태웅 씨가 한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래,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갔죠. 네. 기대를 하고 갔는데 뭔가 죽었군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싸운 거 같은데. 기분이 너무 싫어. 아, 저 형은 야, 야, 형수가 지금 막 말 말하고 내가 괜히 생겼어.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초대받던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 처음 갔을 때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어, 그때. 나는 정우 씨가 되게 심각했어요. 얼굴이 진짜? 뭔가 오. 상담하러 온 얼굴이었어요. 아, 상담하러 전 집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밤 9시인가 10시 왔어요. 어, 맞아, 맞아. 그때 일하고 들어온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 벌써 그때부터 태용 씨는 약간 좀. 인테리어가 이상했어. 화가 났었네요. 밤 9시, 10시 온다는 자체가 좀. 아니요, 내가 소시지랑 요리를 했어요.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랑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요, 일단 그래서 정우 씨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우 씨는 이제 들어갔는데. 뭐 좀 이제 먹겠다 싶어갖고 있으면 아, 왔네. 뭐를 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형이랑 간단하게 이제 맥주나 이제 한잔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 형 형수랑 싸웠냐고 아니 안 싸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대화가 없나 이거 창호 창호 형 태용아 어 괜찮지 어 아니 형 정우가 뭐 너 화났냐고 진짜 불편해. 어, 형 집에 놀러 갔는데 이런 분위기 제일 싫어.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대놓고 물어봐, 나 이런 데서. 너무 싫어. 아, 그렇구나. 아, 아니구나. 이거.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대면을 한 거여서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아, 낯가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그럼 어색한 상태로 헤어졌는데 딱 들어오면서 만난 거네요? 네. 그리고 처음 본 거구나. 그렇죠. 아, 그 이후로 처음 본 거구나. 그래서 나, 아, 이 파트너가 태용 씨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형수님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애정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러브라인 있으면 또 그런 거 있을 텐데. 아, 좀 약간 가족 같다라고. 그런 거 말이야. 재석이 오빠 와이프가 박명수 오빠랑. 재석이 오빠 와이프가 박명수 오빠랑 뽀뽀 씬을 하는. 뭐요? 그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죠. 좀 약간 징그러워요. 그 약간 그럴 수 있겠네. 가족끼리 하는 느낌이. 약간 좀 친하니까 또. 뭐 가족은 아니지만 약간 근데 또 안 한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할 때는 또 뭐 기가 막히게 해야죠. 기가 막히게. 부러워, 부러워. 아니 근데 상황이 상황이 듣고 보니까 되게 불편한 상황이네. 국민 여동생 아니죠? 아니야. 형 아버님 몇 년생인데 탁재훈 씨? 저희 아빠가 68년생. 맞아요, 네. 맞아요. 죄송한데 저랑 동갑이면 너랑도 동갑 아니야? 아니 그나저나 아이유 씨가 온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 친구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반 친구들이에요? 반 친구. 네, 저희 반 친구들이에요. 오, 진짜로? 네. 인사 한번 해야죠. 네. 반 친구들인데. 안녕 한번 해보세요. 안녕. 안녕. 반 친구들은 방송국에서 온다면 되게 이상하겠다. 아, 되게 이상하다. 깜짝 놀라더라고 아까 나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 아이유 형이 평소에는 어때요?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되게 저희랑 비슷하고요. 그냥 아, 네 학생 노는 게 네 그냥 편안하게 나 안 가려주고 되게 친하게 지내주고 네. 제가 사실 거의 선생님이랑 이제 출석만 하고 교실에는 거의 못 들어갔었어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시험 기간 동안 말을 많이 해본 친구들 아 시험 기간 동안 다시 그나마 많이 네. 어, 진짜 좀 아예 모르고 나왔는데 네. 딱 만나서 너무 지금 당황스럽기도 아, 뭐, 하고 아예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마시게 할게 물이 나와도 자기 소개는 저희 프로그램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나 예, 실례지만 예. 누구십니까? 네 저는 19살 늙은이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네. 저희 프로그램보다는 상대편에 있는 S본부에 또 우리 승기군이 있는 네. 그쪽에 많이들 출연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기 나온 것만 봐도 뭐 어느 정도 늙은이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예전에 한번 다 갔다가 네. 통편집을 한번 다 한 적이 있어서 아이유를 통편집을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은 데 가면 더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재미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에 안 나갔었어요. 아, 그래서 야. 차라리 여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제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삼촌 팬들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삼촌 팬분들은 뭐 거의 30대 초반에서 뭐 30대 후반 정도시고 가장 많은 분은 한 57 정도 되시는 분. 만나본 적 있어요? 57? 네, 저한테
편지 써서 주신 적 있으세요? 와. 그거 봤어요, 그럼? 뭐요? 얼마 전에 아이유 넘어지는 거? 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때, 왜, 왜. 찾아보고 싶다. 아이유의 좋은 날! 우와, 이거 너무. 2010에. 맞아요, 정우신 씨. SK팬이 베스트 송상한 아이유의 좋은 날을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오랜만에 진짜 심하게 넘어졌어요. 동생으로 불리며 특유의 맑은 음색과 여깁니다. 성공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넘어진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창피한 것보다 진짜 붕 떴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 근데 뭔가 저 스스로도 넘어질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집에 가시면서 SNS 하셨잖아요. 네, 아, 넘어진 게 아니고 퍼포먼스였다. 아~ 너무 가는 길이 멀어서 잠깐 쉬었다. 이렇게 남겼는데 뒤에 가수분들도 다 계시고 앞에 만여 명의 객석에 관객분들이 계시고 이게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고 이건 또 되게 큰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앞으로 인생에 이렇게 큰 상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져 버리니까 진짜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저도 너무 웃겨서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웃었었어요. 네. 이 스타분들한테는 한 가지 작은 것들도 다 이슈가 되는데 그럼요. 성형 의혹. 아, 예. 네. 뭐 성형 의혹도 데뷔 때부터 항상 따라다니는. 아, 네. 아니 근데 어느 부분을 가장 성형 의혹했다고? 눈이에요, 눈. 아, 눈. 네, 눈.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 초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봐도 성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도 그냥 인정해라. 그냥 이거 했다고 해라, 어디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시기에 안 했다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근데 사실 진짜 데뷔 초 때 네. 사진이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달라지게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화장도 정말 연하게 했었고 데뷔 때보다 키 더 크고 살 좀 빠졌죠? 키는 한 1.8cm 정도 컸고요. 아, 네, 살은 한 10kg 정도 빠졌고 어렸을 때 진짜 예쁘던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와~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동그라네. 눈이 저, 그대로예요? 지금 저 젖살이 다 빠진 거예요? 네. 매끝. 제 연대. 네, 똑같네요, 진짜. 똑같네요, 똑같네요. 저건 몇 살 때예요? 저게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네. 네, 뭐. 네, 점점 크면서 막 얼굴이 막 살이 막 찌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한창 못생겨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뷔를 해서.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이랑 보면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예뻐진 것 같아요. 데뷔했을 때보다는. 스타 인생을 이렇게 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체육대 할머니. 할머니. 이유 씨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체육대는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데뷔 무대 같은 네, 그런 장소였어요. 아~ 그래서 체육대 때 노래를 네. 해서 그때 처음으로 가수의 꿈이 생겼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아~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아,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체육대에서?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그 벌 서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네. 벌 서다가 선생님이 막 운동장에 학생들을 막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칙이라고 여기서 운동장에서 노래해봐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장난듯이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화가 좀 나신 거예요. 네. 벌을 줬는데 저렇게 즐겼다. 그래서 주현미 씨의 노래 네. 어떻게 불렀길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막 되게 마주치는 눈빛이 그때요?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 아니 벌 받는 사람이 노래를 못 불러야지 당연한 건데 네. 저렇게 즐기면서 막 자기가 막 흠뻑 취해서 막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 화날 만도 하네. 그래서 체육대회 때 너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며칠 후에 체육대회인데 무대에 서게 됐어요. 오프닝 무대에. 그래서 어떤 노래를 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거미 선배님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라는 아~ 노래 불렀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게. 그리고 박수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너무 기분이 확 짜릿짜릿하고 좋아서 나는 가수를 해야겠구나, 그때. 아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불렀어요. 떨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게 안 떨려서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관심 받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응변대에 나가서 막 대상도 타고 그랬어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무대에 막 올라가면 너무 신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노래로 무대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네. 와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래서 아 나는 무대에서 해야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노래 불렀을 때요? 예, 예. 어 제가 그때 신입생이었고 1학년이고 네. 네. 그랬으니까 막 시세 많은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언니들, 언니들이... 선배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가수하고 싶고. 어, 제 한데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저만 이렇게 되게 해갖고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그때 체육대회에서 노래했던 애 이렇게 해갖고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 메인 무대 오프닝 무대를 딱 쓰니까. 그러니까 따로 언니들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 불렀었는데 제가 안 갔었어요. 아 불렀는데 안 갔어요? 불렀었는데 보통 보면 가던데. 다시는 안 찾아요? 네 그래서 그 중학교 친구들 무서운 언니들 부르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 잘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네 그때 그냥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랑받고 이런 게 부러웠어서 네. 뭐 연기 학원도 잠깐 다녔었고 뭐 그랬었는데 저희 엄마가 되게 음치세요. 네. 차교정이 땡땡땡도 못 부르세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음치세요. 네. 이모들이 항상 엄마께서 음치시니까 너도 음칠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거기에 이제 오기 같은 걸로 네. 나는 엄마보다는 노래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열심히 했었어요. 엄마가 여지간히 못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러면 그 체육대회 이후에 가수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네.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아 직접? 네. 뭐 이제 찾아가지고 카페 네. 같은 데서 네. 몇 번 정도 만에 오디션을 학교에 한 20번 정도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떨어졌어요? 아니면? 다 떨어졌죠. 20번을. 우와. 네. 떨어질 때마다 뭐라 그러면서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예, 떨어뜨리는 데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예, 그냥 가망이 없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와, 그분들 다 지금 기억하죠? 하나씩 쳐놨죠. 사진 붙여놨죠. 그럼 유명한 기획사들도 다 본 거예요? 3대 기획사 중에서는 JYP 오디션을 봤었었고요. 네. 네 떨어졌었어요 JYP도.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분야 봤어요? 가수요. 가수요? 잘 본 거 같아요? 네 연습하는 것만큼요. 자신감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럼 뭐 했어요? XS요? 노래. 노래? 노래 말고 딴 거 뭐 준비한 건 없었어요? 네. 응, 모르지 노래만? 네.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짧게. 네. 짧게 좀 보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무섭던 자, 앞으로의 각오 있으면 아마 되지? 네, 여기서 떨어져도 포기 안 하고요. 될 때까지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읽어주세요. 그럼 오디션 다닐 때마다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고 그래요? 아니 저 혼자 다녔었어요. 저 혼자 다니던지 아니면은 사촌 언니들 두 명이랑 같이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볼 때마다 떨어졌으면 사실 네.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일찍 상처를 받게 되면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진짜 막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아~ 그때는. 네. 어차피 가수가 될 거니까 지금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네. 그리고 오디션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분들이 항상 오디션장에 가면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꼬시고 이러고 딱 보세요. 근데 그렇죠. 무섭고 뭔가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는 그런 눈빛이. 아, 그걸 즐겼어요? 네. 그게 되게 뭔가 짜릿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은 들어주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그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대가 오디션장이었었던 거라서 오디션 보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뭐 탈락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그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어 괜찮아 난 어차피 가수 될 건데 뭐 2차 탈락되면 어떻고 2차 탈락되면 어때요? 어 딴 데 가자 야 사기꾼도 막 붙거든요. 맞아요. 사기꾼도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죠. 저는 사기도 당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저 봐 있을 것 같다니까. 네, 그래. 저도 어떡해요?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당해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연애 기획사인데 학원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를 줘야지 트레이닝을 해주고 그리고 뭐 엑스트라 같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연시켜 주시고 그리고 막 돈은 정말 많이 받아가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치요. 회사가 네. 학원이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가시고
응, 그래서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아니,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이돌들이 연습생 시절에 고생 진짜 많이 하죠. 맞아요. 저는 숙소가 되게 좋은 숙소를 주셨어요. 오. 제 방도 따로 주셨고 제가 또 막내고 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야. 항상 챙겨주셔서 그랬구나. 연습실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진짜 집보다 연습실 숙소가 훨씬 좋을 정도로 그 얼마나 하신 거예요? 10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럼 10개월 만에 앨범이 나온 거예요? 네. 정말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건 씨 같은 경우는 뭐 7년 했잖아요. 기강이도 되게 오래 했어요. 저도 네. 5, 6년 5, 6년 했어요. 아, 얘도 진짜 실력이 없었거든요. 스스로 만들어지네. 여보세요? 야,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예. 질투도 많이 하겠네요. 미안하고 그런 마음 없어요? 막 같은. 되게 미안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저 말고 다른 그룹이 준비되고 있는 그룹이 그렇지.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은 진짜로 너무 공들여서 프로듀서님께서 하고 있던 팀이라서 조금만 더 연습을 시킨 다음에 정말 멋있게 데뷔를 시키셔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 프로듀서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어리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한 얘는 한 3, 4번 정도는 더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야, 그랬는데 안 망한 거지. 안 망한 거지.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란 거지. 아니, 근데 보통 네. 아이유양 또래면은 다 걸그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솔로로 나오게 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사실은 당연히 그룹으로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랑 잘 안 묻는데요. 그래서 이 하모니가 될 수가 없는 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이게 제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팀의 균열을? 네, 그래서 저를 그냥 아예. 나이에 비해서 이룬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맞게 누려야 될 삶은 지금 포기하신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저는 전혀 없어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지금이 너무 좋고 네. 이게 내가 가수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부러울 때는 있죠. 후회나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여기 뭐 친구들, 반 친구들도 나와 있지만 네. 저는 뭐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없으니까요. 친구들 막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그게 우리 아이유가 뭐 반 친구들한테 네. 감동받은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네. 중간고사 때 반장이 오더라고요. 여기 친구가. 네, 그래서 네. 저한테 뭐 이렇게 쇼핑백을 줬어요. 그래서 네. 밤늦게서야 그걸 열어봤는데 네. 반 친구들이 다 일일 한 장 한 장 다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너무 감동이었던 건 그 네. 소풍 가서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거기 항상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들 단체 사진에 저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마음이네. 아,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는 저를 싫어하는 애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제가 되게 얄미울 것 같거든요. 학교도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네. 막 맨날 조퇴하고 네. 멋있는 막 남자 아이돌들이랑도 맨날 얼굴도 볼 거 진짜 그렇지. 그렇지. 얄미울 인기도 많고 남자애들한테 너무 얄미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너무 막 진짜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했 썼구나 얘들한테 봤나? 나를 이렇게 진짜로 응원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막 얘를 너무 바보처럼 이렇게 막 밀어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저희 엄마는 그 편지 보고 우셨고요. 네. 친구들이 보낸 편지 보고 우셨어요. 아니 아이유 얘기처럼 반 친구들 중에 아이유 얄미워하고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 친구들 다섯 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표로 지금 다섯 명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유를 얄미워하는 다섯 친구들 예, 어떤 점이 얄미웠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니 진짜로 전혀 안 얄밉고 그냥 좀 부러운 건 있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 나이 때 뭐 일찍 할 수 있는 게 부럽지만
저도 친구로서 너무 좋고 그리고 네. 막 이렇게 편지도 써줬어요 답장인데 아이유가 편지 잠깐만 네. 답장을 근데 와 저 개인 개인을 다 써주신 거예요? 아니 답장을? 반장한테만 대표로 한 장 썼어요. 네. 근데 반장이네요? 네. 야 오 이 몇 장을 쓴 거예요? 친필로 이렇게 하나 두 장 되게 두꺼운 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장 아 근데 그때 친필로 이렇게 써줬어요 네. 빼곡하네요 정말 안녕 오랜만이야 반장 그때 준 편지의 답장이야 너무 늦었지 편지 써준 애들한테 다 답장을 쓰고 싶었는데 또 괜히 일을 크게 만들까 봐 대표로 너한테 답장을 쓸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몇 며칠 아닐까요? 마지막엔 이 얘기예요 수능 꼭 봐 크크크 아 나도 졸려 죽겠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진다는 얘기가 뿅이라고 지은 수능 시험을 왜 안 치신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아는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았어요 솔직하네요 네. 거의 공부를 못 했거든요 고등학교 데뷔한 다음 네, 네. 그래서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성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그리고 특례 입학을 네. 해서 대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것도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학생활을 정말 잘 해내면 네. 출석도 하고 수업도 열심히 점수도 받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오면 그건 정말 큰 배움이죠 근데 네. 저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대학교라고 제가 제대로 나가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네. 좋아요 아유 형이 나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네. 그런 얘기잖아요 대학은 진짜 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가서 공부를 지금 열심히 못 할 거라서 시간 낭비 제가 지금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아니 그럼 친구들 수능 볼 때 아이유는 그날 뭐 했어요? 기억나요? 자켓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름대로 친구들이 꿈을 위해서 시험을 볼 동안 네. 나도 이번 앨범이 어쩌면 시험과도 같은 네. 나도 내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 이렇게 네. 아니 그럼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설득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엄마께서는 네. 대학을 합격을 했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되게 있으셔서 네네. 저는 꼭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네. 아주 아기 때부터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했던 게 내가 절대로 다른 애들 학교 대학교 열심히 다닐 때 노래만 부르면서 띵가띵가 놀지 않겠다. 나도 막 화성악도 배우고 막 미디도 배우고 작곡도 해서 대학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약속을 하니까 아빠랑 엄마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대학 진학 포기 발언 이후에 개념 연예인 수시로가 붙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멋있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전 정말 딱 1차원적으로 말해서 공부를 못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멋있게 부풀려지니까 네. 나중에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포장이 돼도 되나.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네. 막 멋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못해서. 아니요, 더 멋있어요. 그게 개념이 있는 거죠. 네, 정말.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집사람이 네. 요즘에 뜨는 교육법이 아이유 교육법이라고 네. 새로 지금 장안에 화제래요. 네. 네. 엄마 아빠가 네. 한 번도 저를 체벌을 하신 적이 없고요. 네. 뭘 잘못했으면 가서 두꺼운 책 주시고 가서 읽어오라고. 그게 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버릇을 항상 그렇게 들여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네. 성격이 착하니까 부모님이 매를 안 드시고 책 읽으라고 하면 그렇죠. 책을 읽은 거죠. 우리 우리한테 맞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시원하게 그냥 그 책으로 때리시는 게 더 우리는 화끈했었죠. 네, 화끈했었죠. 그럼 엄마는 체벌로 책을 주셨고, 네. 그러면 소질을 개발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빠가 네. 이제. 네, 그거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노래방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노래방 다니면서 옛날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고. 그래서 짝사랑 부르고 학교 다닐 때.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도 상당히 크겠군요. 네. 여러 가지로 애늙은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네요. 좋아하는 노래부터.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뭔가 목표가 막 크게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우리나라의 톱 가수가 되겠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보는 사람들이
쟤 진짜 행복해 보여라고 할 만큼 진짜 스스로 완전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전해드려요. 할머니는 항상 그냥 옆에 계시는 분. 제 옆에 항상 계셔주시는 분. 그럼 힘이 그만큼 됐다라는 거죠, 할머니가? 네? 힘이요? 예, 옆에서 아이유 씨에게 힘이 되고. 할머니가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이유 씨가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사신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네. 근데 항상 할머니가 옆에 계셨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 시간보다는 할머니랑 한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거의 그렇죠. 두 분이 정말 바쁘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밥도 할머니가 차려주시고 네. 뭐, 도시락. 네, 저희 급식 세대라서. 네, 네. 뭐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급식 세대. 네. 빨래도 할머니가 다 해주시고. 빨래도 다 해주시고. 네, 진짜 뭐 다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셨어요. 다른 회사를 다니셨는데 네. 아빠는 이제 하루 일하시고 하루 쭉 쉬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고 엄마는 반도체에서 일을 하셔서 그게 그 주기적으로 업무 시간이 계속 바뀌셔서 두 분이 시간을 맞추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어디 뭐 놀러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어렸을 때. 아니, 또래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는데 할머니랑 다니고 그러면 어린 마음에 좀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네네. 엄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 번 제 생일을 깜빡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에 가면 엄마가 생일 파티 준비를 해놓으셨겠지 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그때도 할머니가 군만두 구워주시고, 네, 그때 이제 밥 차려주시고 친구들한테, 급하게. 네, 급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아까 아이유 양이 얘기했을 네. 때 네. 집보다 연습실이 더 좋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뭐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집이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무리 없이 집이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유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께서 뭐 주변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척분들이라든지 보증도 서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친척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뭐 이제 도망가시고 친척분이 뭐, 네, 뭐 집문서를 가지고 뭐 도망가시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한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던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처음으로 막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그때 봤었고 막 빨간 딱지 막 집에 차, 네, 차,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모르는 분들이 막 집에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적도 있었고 그럴 와중에 이제 연습실을 들어간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실 연습실이 훨씬 더 따뜻하고 집안에는 뭔가 찬 공기가 많이 돌았는데 연습실은 너무 따뜻하고 진짜 푸근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따신 밥도 먹고 침대에서도 잘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그때는 특수원랑 연습실이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보증을 쓰셔서 잘못되신 후에 네.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갚아나가야 되는 또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 가족이 한번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따로 이제 지내게 되셨고 막 두 분이 사이도 되게 안 좋아지셨었고 그때는 한참 그리고 저는 또 할머니랑 저랑 동생 그리고 사촌 언니들 두 명 이렇게 다섯 명이서 항상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저는 저희 엄마 아빠만큼 사이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랑 엄마랑 집에서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반지랑 막 꽃다발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결혼기념일에.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런 것도 왜 샀어? 막 이러면 아 장신같이 이렇게 오목조목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 본 거예요. 6학년 때쯤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봤었죠. 충격이었겠네요. 충격이 조금 뭐 컸었어요. 그때는. 근데 솔직히 저랑 뭐 동생은 너무 어렵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집에 있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이야 뭐 사이가 안 좋을래도 아이유 형이 워낙 잘해가지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제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 빚 갚는데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도. 와, 지금도 그걸... 일을 하세요, 어머님이? 네, 계속 일을 하세요. 근데 절대로 네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걸 못 쓰시겠다고. 아, 부모라는... 그래서 그렇죠, 다 갚았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엄마께서. 아~ 직접. 네. 이거 박수 드립니다. 부모님과 그때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할머니하고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되게 큰 집에서 살았다가 네. 한번 조그만한 집으로 옮겼었다가요. 거기서 이제 또 상황이 더 악화돼서 아예 단칸방
단칸방으로 이렇게 옮겼었어요. 야, 아니 근데 여유 있게 살다가 이렇게 단칸방으로 네. 옮겨가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적응이 되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해서 스스로 막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확실한 건 저보다는 제 동생이 더 힘들었었고 네. 네, 저보다는 할머니가 더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저는 그나마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네, 오디션도 막 재밌게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네. 동생은 한창 예쁨 받아야 될 있고. 나이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라도 더 뭔가 슬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더 들었었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뭐 너무 추운 것도 추운 거였고 네. 보일러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바퀴벌레가 아, 바퀴벌레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싫죠. 전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그냥 손으로 때려 잡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잡았어요. 네. 바퀴벌레가 진짜 너무 많아서 그거였었고 또 먹는 것도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네, 뭐 감자는 좀 구하기가 쉬워서 할머니가 뭐 시장에서 감자 사오시고 감자로 막 뭐 끼니도 많이 때우고 나중에는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되게 큰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그 언덕이 꽁꽁 얼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밧줄 같은 걸 누가 이렇게 매달아 드셨더라고요. 언덕 동네 언덕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해서 등교를 하고 등에 스키 메고 내려갈 때 스키 메고 언니들이랑 같이 그렇게 했었고 또 항상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네. 할머니가 뭐 시장에서 뭘 이렇게 팔아 오신다든지 이런 걸로 할머니가 시장에서 뭘 파신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마한 액세서리라든지 머리 방울 이런 거 파셨었어요. 도와주러 갔었어요 할머니한테. 아 저도 시장에 같이 가서, 네, 가서 뭐 네. 먹을 거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사올 거라서 같이 까먹고 언니들이랑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걸 몇 년 정도나 그렇게?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1년 야. 반 정도 있다가 엄마랑 아빠가 이제 돌아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다시 같이 살았어요? 가족끼리 다시 해보자. 그때는 좀 형편이 좀 괜찮았을 그건 아니었고 그때는 이미 제가 데뷔한 후였어요. 아 그래요? 데뷔를 한 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데뷔를 한 후까지도 저는 사실 숙소에서 집에 가는 게 좀 싫었었어요. 그때까지도 뭔가 부모님이랑 어색하니까 그치. 네, 그게 조금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좀 싫었었어요. 부모님이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렇기도 했죠. 네. 근데 저는 부모님 중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고 물어보시면 아빠가 좋아라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섭섭했겠네. 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 모습에 제가 딸 입장에서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런 남자랑 만나야지라는 생각에 아빠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실 때 아빠가 우셨어요. 아빠가 제가 방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면서 의정부로 전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네. 아빠가 운다라는 그런 거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아빠를 울렸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였는데 엄마를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좀 미웠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조그만 데 살고 이랬을 때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때 한 번 울었어요. 아빠가 오셨을 때. 뒤에서 안아줄 때. 네. 그러면 그렇게 아빠가 울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말다툼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냥 있었겠어요?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가 네. 뭐 심부름 시켜도 안 한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엄마랑도. 그래서 막 항상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고 제가 또 그때는 되게 무뚝뚝했었거든요. 웃을 일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다가오기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랑 잠깐 멀어졌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지금 그 생각하면 왜 내가 거기서 사실 엄마를 더 위로해 줬어야 되는 건데 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때 엄마한테 뭐 그랬을까.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물어보시면 엄마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럼 1년 반 동안 뭐 전화통화나 안부 같은 거는 뭐 서로 연락을 하고 했나요? 정말 가끔 했었죠. 정말 가끔? 엄마랑은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1년 반 동안이요? 1년 반 동안. 아빠는 몰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르데이 이런 네. 날 그냥 거기다 이렇게 경지 같은 데 맡기고 그냥 집에 진짜? 가고. 근데 1년 반 동안 엄마 아빠가 정말 필요할 때가 또 있지 않나요?
속으로 보고 싶을 땐 있었는데 네. 할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건 빈자리는 크게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만 안 계셨으면 네. 진짜 많은 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바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기 저 방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괜찮다. 근데 아니. 그렇게 항상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네.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네. 진짜 보고 싶었고 할머니도 굉장히 쿨한 분이세요. 어, 그래요? 진짜로 여 대장부 완전 아.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막 집안이 막 시끄러울 때 한 번도 안 오시다가 네. 제가 숙소로 나가는 날 그때 우셨어요. 아유 우리 애기 어떡하노 하면서 우시면서 이제 5만 원을 그때 진짜로 돈 없었을 때거든요. 저희 집 근데 5만 원 주시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그때 우셨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딱 한 번 울었던 게 예전에 할머님들을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숙소 생활을 할 때였는데 할머니들을 뵈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방송에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예뻐했던 손녀가 어느덧 국민 그냥 여동생이 네. 돼서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죠.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세요. 용돈 좀 드렸어요?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네, 벌었을 때 할머니한테 드렸었고 그리고 요즘에도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뭐든지 할머니 먼저. 근데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게 칠순 잔치를 못 해드렸어요. 아이고. 네, 그때 딱 칠순이셨는데 네. 그래서 꼭 팔순 잔치는 꼭 해드리자고. 네. 한동안은 또 되게 할머니는 아니시겠죠? 할머니는 아니시겠죠? 할머니는 아니시겠죠? 할머니가 아, 저희도 나오시네요. 네. 지금 할머니에서 끝났거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김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할머님이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부러워 많이 타시나 봐요. 지금 아이유가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할머니 자랑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워낙 심성이 착해요. 네. 아이유도 할머니랑 인사해야죠. 네. 네. 할머니. 할머니 안녕. 우리 한 살이 들었어, 할머니. 아, 진짜. 지은아. 네? 그때 힘들었던 거 그냥 다 잊어버려 이제. 난 다 잊어버렸어. 아유 어떡해. 할머니가 지은이 사랑해. 아 저도 나도 할머니 사랑해. 우리 지은이 진짜 장해. 그저 할머니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좀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참 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럴 텐데 예.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유 숙소 보낼 때 우셨다고 아이유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그전에는 좀 잘해줬던 편이에요. 애들한테 다 지 엄마 아버지가 네 집안이 좀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잘 못해줘가지고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지금 저희가 아이유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잘 키우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나요? 아예 속 썩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좀 밝아서 허허 웃기를 잘하고 집에서도. 네. 근데 이제 너무 막 이제 막 웃고 막 이래서 너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렇게 웃냐고 이제 그런 거는 뭐라 한 적 있죠. 너무 웃었다고. 그래도 저 가장 안쓰러울 때는 언제였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이 보시기에? 저게 의정부로 갔을 적에 연습하고 온다고 집에 좀 막 늦게 들어오고 했었어요. 예. 그때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네. 가수가 돼가지고 노래하는데도 네. 아, 애기 같은데 저렇게 힘들게 노래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불쌍하다고 집에 와서 막 그러고 이랬었어요. 네. 손녀한테 용돈 좀 받으셨어요?
예, 용돈 몇 번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야, 이거 투자한 보람 있네요. 아니,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면서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이유 씨 입장에서도. 아, 지금 좀 네. 부끄러워요. 이제 왜, 왜? 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드리기가 머리가... 어색해요, 네. 아직은.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순식간에 그냥.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네, 이거 뭐, 네. 이게 뭐야? 할머니 또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아, 고맙다. 아니 근데 그 네. 힘든 시기에 할머님 칠순 잔치를 그냥 지나쳐서 팔순 때는 꼭 이렇게 해드릴 거라고 우리 손녀가 얘기했어요 할머니. 잔치 같은 거는 저는 안 해줘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해준다고 마음을 먹고 그랬다 하니까 너무 속으로는 대견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손자 손녀가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할머니? 아이유가 제일 첫 손녀고요. 네네. 그 밑에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손주가 있어요. 아, 남동생? 예예. 네. 그러고는 외손녀 둘이 이제 제한테는 언니가 되고. 네네. 네.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글쎄, 제일 좋은 거는 손주가 제일 좋아요, 손주가. 아, 아들이요? 저희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유한테 용돈 조금, 용돈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가끔 한 번씩 이제 주면 좋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주면 좋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네. 아이유는 할머니에게 어떤 손녀세요? 어떻게 우리 손녀가 저렇게 그냥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손녀가 있는가 싶은 게 어떤 때는. 우리 친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모습 네. 좀 어색하기도 하시구나. 네네. 네,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네. 팔순 잔치 때 시간 되면 저 이수근이거든요, 할머니. 네. 네 팔순 잔치 네. 전문이에요. 네. 네. 저도 가서 오동잎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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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으세요. 건강 잘 생기시고요, 할머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일을 하세요. 네. 그럼 두 분의 파트너들이나 일하시는 네. 분들은 네. 아이유가 딸인 걸 아나요? 그 엄마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고요. 아, 네네. 뭔가 아이유 엄마라고 얘기하기가 자기가 아직 부끄러우시대요. 아, 그래서 준비가 아직... 더 훨씬 멋있는 엄마가 된 다음에 자랑을 하고 다닐 거라고 아, 네. 그러셨고 아빠는요? 아빠는 그냥 안녕하세요, 제 아이 아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네. 얼마 전에 되게 크게 혼났어요, 아빠가. 그만 얘기하고 다니라고. 네, 그래서 네. 요새는 그냥 아이유 그냥 먼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 부모님께 뭐 선물도 해드리고. 네. 아. 아빠께서 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통 남자분들 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을 때 정말 네.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끌고 다니셨어요. 네. 근데 되게 마음이 되게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와. 갖고 싶어 하시는 차가 있으셨어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차가 있었는데 네. 드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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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되게 고가의 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차를 사드리면서 네. 아 이거 잠깐만 타고 다니시면 네. 2년 있다가 그 차 꼭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근데 올해가 어떻게 2년째가 되는 날이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2년이 됐다며. 아빠가 먼저? 네, 아빠가 네, 네. 2년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차 사드렸어요. 그 원하는 드림카 사주셨어요? 네, 드림카 사드렸어요. 와. 그 엄마는요, 엄마는? 엄마는 이제 그냥 제 걸 이제 다 엄마가 가지고 계시니까. 아, 사실상 부자는 진짜 엄마네요. 네, 엄마지. 엄마는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네. 하나 타 쓰는 거고. 야, 그러네. 사실상 여유, 진짜 여유인 사람은 엄마가.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연매출이 50억이라고. 아, 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수가 50억을 다 갖는 건가요? 저는 아닙니까? 그렇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왜요? 비스트. 비스트도 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회사에 제가 50억을 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제 매출이 50억이고 수익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돈 관리는 엄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딱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네네. 저한테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쓸 거고 이건 누구 선물하는데 이건 어디다 적금 들 거고 이렇게 항상 네가 번 돈이니까 네가 어디 쓰이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알려주시고 혹시 엄마가 부재일 때 네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에 조금씩 알려주고. 연예계 쪽에 또래 친구들도 있나요? 있죠. 가끔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지연이, 수지, 루나 이렇게 좀 또래 친구들 네. 자주 이렇게 만나요. 같은 나이 또래?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네.
누구야? 야, 누구? 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네. 네.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박지현이죠? 누구야?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박지현이죠? 수지양 그리고 유인나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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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 친구 엉덩이를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진짜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네. 여자분이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세요. 아이유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민나 언니랑은 진짜로 예상을 못 했고 얘는 제가 하루 종일 물어봤어요. 오, 오늘? 네, 아니 어, 며칠 전부터 네네네. 너지? 너지? 너 아니면 너 진짜 엉덩이 맞는다? 계속 계속 그랬는데 중국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오늘 왔어요. 와 우리 있네요. 진짜로 자기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와 너 야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엉덩이 맞았어요. 어쨌든 제작진하고 비밀은 지켰네. 네. 그분은 그럼 아이유 양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11살. 네. 오, 그래? 11살이면 거의 띠동갑이잖아요. 그렇죠.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냥 아 찌찌뽕 네네 네. 영어를 하면서 처음에 딱 갔는데 낯설고 그랬던 환경 속에서 이 아이의 눈을 봤는데 나랑 비슷한 부류의 인간인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네. 첫째 때 그냥 착 붙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수정은 어떤 관계로 이렇게 또 아이유랑 친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저는 지윤 언니랑 드림아이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안 친했어요. 말을 어색하게 놓기 시작하다가 이제 지윤 언니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색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새벽에 4시에 진짜요? 생일 축하 이렇게 해서 불러줬어요. 새벽 4시에요? 네, 처음에는 왜 어색하게 지내신 거예요? 그냥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 여자 아이돌은 밖에서 뭐 하고 놀아요?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밖에서? 네, 되게 자주 보죠. 그렇죠. 그냥 얘네 숙소 앞에 가갖고 네. 그네 타요. 그네 놀이터 앞에 있어요? 숙소가? 네, 놀이터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설마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어요? 둘이 나와서 그네 탈 줄은. 그냥 뭐 동네 주민인 줄 알겠죠. 네.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어요? 둘이? 일단 저희가 일단 만나요. 그러면은 네. 만나서 뭐하지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택시를 타재요. 저를 택시 던져요. 막 뭐 던져요? 막 어디 가지 이래요. 택시 타놓고 네. 그래서 언니가 타자했잖아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막 가요. 아니 택시 기사분이 못 알아봐요? 그냥 가는 건 뭐예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세요. 아. 택시 타고 어디를 가요? 그냥 어디요? 목적지를 따로 안 정해놓고 가주세요 이래 그냥? 그냥 일단은 뭐 직진해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아니 그 유인아 씨랑 만나면 뭐예요 두 분이? 고스톱 맞고요? 언니가 네. 고스톱을 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야 너도 얼마 전에 알았잖아.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고스톱이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사가지고 무슨 카페를 갔어요. 네. 그래서 대신 좀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막 파스타 먹다가 배웠어요. 파스타 먹다가. 네. 직원분이 서비스 주신다고 아이스크림 주신다고 커튼 열었다가 담요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앉으시죠?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민나 언니를 만나면 언니 한 시간만 더 놀아요. 막 저는 집에 달라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안 가겠다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연락이 오기 시작하시거든요. 문자로 확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값진 시간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값진 시간. 엄마가 무슨 말은 못하겠네. 그러면서 고소석 치는 거예요.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니 네. 친한 사이끼리는 원래 이름도 부르지만 네. 별명이나 애칭 같은 거 막 부르잖아요. 서로 뭐라고 불러요? 저는 아이유를 앞만 봐도 19살의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아무래도 19살이 아닌 것 같다. 보면 30살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 50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신령이라고. 한 번은 같이 코엑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아서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갔더니 저를 탁 잡아갖고 끌면서 다 쓰레기야 다 짐이야 저런 거 사가면 다 짐이고 다 버려야 되는 거라고 고민 상담 같은 걸 해도 네. 제가 뭐 무슨 일이 있다 내가 뭐 이런 게 고민이다 네. 얘기를 하면은 뭔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요. 고민 상담은 네. 유인나 씨가 제가 많이 해요. 해요. 제가 더 많이 해요. 제가 약간 낯을 가린다기보다 좀 약간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애기예요, 언니는. 애긴 아니야. 아니, 본인이 지금 열몇 살 차인데.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 저 사람이 날 진짜 싫어하나 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거면 언니가 안 보면 되는 거다. 뭐 인생 사는데 뭐 그렇게 다 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고. 20살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네. 20살 되면 뭐 해보고 싶어요? 운전. 운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택시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아, 직접 만나러 갈 때? 네. 인나 언니가 되게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수지한테 해주고 싶어요. 인나 언니 항상 진짜 잘 챙겨주거든요. 네. 제가 수지보다 1년 더 빨리 어른이 되니까 짐 태우고 드라이브를. 수지야, 아이유 양이 혹시 네. 막 이렇게 이상형에 대해서 아, 나 이런 남자 너무 좋더라. 들었어도 얘기 안 해줄 거죠? 아니요. 해줄 건가요? 한번 자기가 이제 이동욱 그 선배님 자기를 이상형으로 꼽았다면서 아, 그분이 저한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부럽지 부럽지 막 이래요. 수지도 자랑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뭐 이민기 오빠가 네. 자기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민아 씨도 남자 얘기 들은 적 있나요 혹시? 남자 얘기 잘 안 해요. 정말 남자를 좀 만나는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하는 걸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관심사가 우리 아이유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악, 진짜 없어요. 그렇죠? 음악, 네. 할머니, 가족. 그때 그냥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일에 관심이 없으면 댓글 같은 것도 관심 별로 없겠어요? 아이유에 아니요. 대한 뭐 댓글? 댓글은 다는 안 보는데요. 네. 그냥 가끔씩 이렇게 봐요. 아이유한테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나요? 악플 있죠? 같은 거 있나요?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려요. 네. 아니 어떤 악플? 그냥 예를 들면 뭐 못생겼다고 그런 거 그걸 참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뭐예요? 어떻게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막 댓글이 막 100개가 달렸어요. 에이. 그러면 맞아 난 못생겼어 이렇게 인정을 하면 저 이게 상처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귀여운 척해. 그럼 맞아 나 귀여운 척이 좀 심하긴 해. 이러면 그게 또 악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상처를 안 받아요. 원래 귀여워요? 평소에 별로 안 귀여워요. 제가 되게 그럼 귀여운 척하는 게 귀여워요. 그렇죠. 네, 진짜 귀여워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냥 우리는 귀여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척도 많이 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인정을 하고 스스로 또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못생겼지만 매력이 있어 이렇게. 난 귀여운 네. 척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귀여운 표정 한번 해. 짠할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때 진짜 이렇게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진짜 힘들다는 건데 가끔 보면은 3일 밤 새고 와서 잠도 못 자고 점점 야위어가는 아이가 와서 멍하게 있을 때 좀 그래요. 아이유 씨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실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언니와 동생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서. 네 마지막으로 몰래온 손님에게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유인나 씨에게 아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무 같은 나무. 네 저한테는 좀 네. 정신적 지주 같은 친구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나무처럼 언제나 찾아가면 그 자리에 이렇게 우뚝 있을 것 같은. 보통 선배나 그런 분들한테 저런 표현을 하는데 네. 동생한테 그런 표현을 네. 하네요. 네. 끝까지 같이 갈 친구니까. 수지 네. 씨는요? 제가 자석의 N극이면 언니는 S극 같아요. 왜냐면 웃지 마. 봐. 네, 네. 이렇게 또래잖아요. 또래인데 이렇게 연예계에서 뭔가 진짜 끌리는 친구를 만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 만나고 싶어서. 자주는 못 만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이 세 분의 깊은 우정이 느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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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니만큼 각자 선물을 좀 준비를 해오셨죠? 개인적으로 아이유 선물 받는 분은 참 아유 이거 아유 잘 되는.
받는 사람 거 선물 받으면 기 받으면은 잘 돼요. 그렇군요. 아이유의 한 것도 한번. 네.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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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야. 크다. 아니 아이유 형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드와 네. 함께. 와. 야 이거 두 개가 왔어요. 네. 카드도 두 개. 아, 진짜. 귀엽다. CD. 어 CD. 어 누구예요? 누구 CD? 감사합니다. 야, 그나마 도는 아 감사합니다. 투 아이유.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함께 하게 돼서 아이유 아이유 너무너무 행복해요. 31살 삼촌뻘 오빠 환 PS 이 카드 아무데나 방치하면 아니네요. 끝까지 내용 없이 유행 것만 있어. 아, 내용 하나도 없고. 우리 저 경환 씨는 왜 우리 아이유 형에게 선물을 줬어요? 있는데 CD는 시중에 살 수가 없어요. 되게 귀한 거예요? 예, 귀장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을 뿐이다. 몇 곡 당겼어요? 몇 곡 당겼어요 노래? 세 곡 당겼어요. 아. 있는 데랑 네. 있는 데 MR이랑 맞 인트로 이래가지고. 다 있는 데. 다 있는 데. 아 진짜 그러네요. 있는 데 인트로 있는 데 3분 29초 있는 데 MR 3분 29초. 공시대도 하시네요. 요 요것도 요것도 한번 예. 야 이건 박스가 커요. 와 뭐지? 아유 이거 아이유 양. 와 이거. 와 배주. 투 지은이. 안녕 현무 오 삼촌이야. 이번 한 주 너와 스케줄을 본의 아니게 다섯 개씩 함께 소화하며. 진짜? 이번 주에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봤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스케줄 몰려가지고 더욱 너의 팬이 된 것 같다. 목에 좋은 배도라지 즙을 정말. 아 정말 직접 육성으로 듣지 않는데도 이 어 막 목에 좋은 배도라지 즙을 감사합니다. 곳곳에 하트를 몇 개를 아니 근데 대한민국 삼촌 대표로 아이유가 네. 진짜 이번 주에 우리 현무 씨하고 스케줄 다섯 개를 같이 했어요. 네 가는 곳마다 깜짝 놀랐죠. 이게 표현이 맞죠? 가는 곳마다 근데 진짜 너무 예. 제가 부탁을 드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신나게 항상 신나게 같이 도와주셔서 진짜 정말 부담스러웠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때요 이 배도라지 즙? 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네. 오늘 딱 제 배즙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아, 지금 먹는 거예요? 네, 먹는 배즙인데 배도라지 즙이 배즙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아,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전현무 씨가 주는 배도라지 먹으면 왠지 수염 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 아, 우리 봉선 씨 한번. 오, 저도 있어요. 와. 많다. 아, 뭐야? 목도리. 야, 뭐야? 지적한 거야? 뭐야? 지적한 거 같아요. 누구야? 지적했어. 봉선 언니, 언니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제가 목도리를 떠왔어요. 기쁘죠? 언니가 맨날 문자 답장 안 해줘도 언니가 좋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이유. 네, 진짜요.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좀 기억이 납니다. 팬분들이 트리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집에다가요? 네, 집에다가 크게 트리를 해주셔서 거기다 막 본인들 사진이랑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유는 몇 살까지 그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저는 5살, 6살 때? 일찍 알았군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들키셨어요. 어떻게? 사오시다가.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제가 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화들짝 놀라시면서 뭘 숨기셨는데 네. 그거 뭐야? 하고 봤던 선물이 다음날 아침에 선물을 그게 당했어요. 그 전까지 믿었는데. 네, 믿었었는데. 완전 깨져버렸다. 아이유 양은 사실 뭐 지금 너랑 나 올킬입니다. 그냥 음원 차트, 뭐 이 가요 차트 올킬이에요. 예.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촌이라는 노래 사실 전현무 씨랑 같이 그렇죠. 컴백 하자마자 잔소리야. 피처링은 이적 씨가 있는데 너무 바빠요. 이적 씨. 그 다음 분으로 노홍철 씨를 생각해. 예예. 근데 너무 젊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안 바쁘고 늙은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난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자.
KBS 건 하자 그래가지고 뮤직뱅크부터 해가지고 쭉 맞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정말 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아이유가 19살이죠? 네네네. 네. 네. 아이유는 지금 뭐뭐 하고 싶다. 어 뭐예요? 맞춰보세요. 아이유는 지금 뭐뭐 하고 싶다. 자 우리 연애하고 싶다. 뭘까요? 바로 연애요.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쉬고 싶다? 아 아니요 지금 거의 맞추고 싶다. 뭐예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벌써? 결혼하고 당장! 그냥 이제 막 20살이 되면 연애를 이제 진짜 좀 자유롭게 더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게 너무 뭔가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연애가? 누구를 또 만나고 사귀고 또 만나고 사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냥 차라리 성인이 되자마자 그냥 결혼을 해서. 네. 근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결혼할 스타일. 저는 정말 그냥 저 좋다면 그냥 다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유부남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사랑만 갖고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생 노래해야 돼요, 그럼. 아이유 양도 좀. 네. 남자친구 생긴 적 있어요? 저는 중3 때 데뷔를 해서요. 그냥 뭐 그런 거 우리 오늘부터 만나자 그러고 이제 다음날 헤어져 막 이런 거라도 그냥 말로만 네, 말로 사귀고 자 차라리 이러면 예. 아이유 이상형 완성! 예! 예!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왜? 나 미혼이야! 나 미혼이야! 미혼은 기록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 그럼요! 이상형이니까 우리 저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그럼 유재석 씨, 박명수 씨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넣어서 갑자기 봄은 본인이 벌써 우승했어 지금 왜 옷 냄새를 다듬어요? 저는 지금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양 빨리빨리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유재석, 정범수 제발! 자, 준비됐죠? 네. 자, 바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사실상 결승전이에요. 하나, 둘, 셋! 유재석 선수 유재석 선수 자, 김준호! 외모 자, 하나, 둘, 셋! 김준호 선배 자, 김준호 선배 자, 김원혁 마르코입니다. 김원혁 마르코입니다. 하나, 둘, 셋. 김원혁 선수. 김원혁 선수. 의외다. 김원혁 선수. 의외다. 아니. 왜 이기냐고, 왜? 아니. 잠깐만. 저 옆에 있어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앞에 있어서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뭐야? 왜? 아. 야, 그 사이에. 야, 그 와중에 유행어로 하냐. 자, 그리고 네. 우리 남자분들 편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예. 자, 다음은 와. 허경환 봄이. 어려워한다. 허경환 봄이. 어려워한다. 어려워한다. 셋! 셋! 허경환 선배님. 와! 허경환 선배님. 와! 자, 전현무 씨 부전승. 아, 부전승이에요? 전현무 씨는 아니데 왜 사진을 저런 걸 해놨어요? 아, 그래도 구의원이야? 아, 제일 잘 나온 건데 뭐. 아, 선생님 나 사진 별로 안 좋아서 그거. 앉으세요. 다음은 허경환 전현무입니다. 아니, 사진을... 자, 하나, 둘, 셋. 전현무 삼촌. 예스. 허경환 타다. 야, 지금 이제 예, 다음 유재석 김준호. 하나, 둘, 셋. 유재석 김준호. 인지도 생각. 자 이제 박수입니다. 아니 이게 박수. 김원혁. 잠깐만. 전현무. 둘 다. 하나, 둘, 셋. 김원혁 선배. 김원혁 선배. 내가 이러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났네. 우리 눈이 났네. 총각들 다 떨어졌어. 좋았어. 아, 저요? 봐봐. 아니, 아이유 씨, 지금 네. 아, 김원효 씨하고 제가 올라와 있는데. 아니, 정말 의외예요. 결승전 자체, 느낌 자체가 아이유의 이상형을 듣고 결승전이 너무 지금 네. 예, 예. 긴장감이 없어. 아, 다른 것보다 저희가 결승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그만큼 이 안에 인재풀이 잘하는 인재풀이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자, 결승입니다. 자, 유재석, 김원효. 자, 마지막 했어요. 하나, 둘, 셋. 과연? 아. 자, 선택해. 자, 선택해. 자, 선택해! 하나, 둘, 셋! 과연? 아. 자, 선택해! 김원효 선배! 김원효 선배! 김원효 선배! 뭐야? 김원효 선배!
집에 집에 가자. 아, 이건 아니다. 아니 아무 차려놓은 게 없어도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선배님. 네. 좀 실망하셨죠? 아 지금 너무 아쉬워요. 나 지금 너무 아쉬워요. 은근히 기대했어 지금. 아 이거 저 한 명 차이로 좀. 아유. 왜? 우리 왜 저 김민효 씨를 선택했는지.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 눈웃음, 아~ 눈웃음이랑 항상 항상 웃고 계시니까 눈 신경하세요. 원래 웃자는데 방송 때만 내가 전혀 웃지 못했어. 아니 저걸 흘리는 건데 흘려. 아, 아, 얼굴에 근조가 많이 뛰어.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러고 있을 거야. 저 오랜만에 여러분께 몇달 난 닮은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이때라니까. 몇달 난 닮으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저 어쨌든 아이유 해피 투게더 우리 매력남 이상우 월드컵 우승 팀원이요. 아이유도 네. 우리 저 아버님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네. 맛있는 거를 굉장히 저 아버님께서 네. 좋아하신다고요. 예. 네 아빠가 혼자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랑 비슷한데요.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만약에 뭐 과자 같은 걸 이렇게 까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저나 동생이 와서 아빠 그거 하나만 줘 그러면 아빠가 먹던 걸 주시고 아빠가 새 거를 까서 드시고 그러니까 같이 입이 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따님인데도 같이 입이 닿는 거 부모 자식 간에 덕질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혹시 제가 아빠 칫솔로 한번 양치질 잘못했는데 말없이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깔끔하시구나.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아버지가 너무 젊으시니까 지금. 몇 살이세요? 아빠 68년생이세요. 아~ 너무 젊으시구나. 엄마는? 박재훈 씨. 엄마가 아니, 엄마가 한 살 연상이시고. 아~ 아~ 그러니까 엄마가 67년생이에요? 아 예. 어. 민소 친구. 아 정말. 어머 딸인데. 아 농담이시라고요? 근데 아니 뭐 따님이 유리 형이 뭐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19이잖아요. 네네. 우리 딸도 이제 고1이니까. 오 비슷하네 비슷하네. 아니 근데 저 아이유 형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동생이 누나가 아이유 형 거를 굉장히 숨긴대요. 네. 친구 중에 한 명도 몰라요. 제가 그래요? 네, 누나가 네. 연예인이라서. 아, 우리 같은 거는 누나가 아이유면은 제가 방송 같은 데서 라디오에서 동생 이름을 얘기한 적을 있어요. 근데 동생이 그거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전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누나라는 게 알려져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시고 선생님도 모르세요. 아 근데 얼굴이 좀 닮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아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네가 아이유의 동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너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넌 얼굴도 닮았고 얼마 전에 네가 전학을 왔다는 것도 아이유가 얘기했던 걸 갖고 제가 아빠 성함을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진짜 국자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형아들이 갑자기 와서 야 너네 아빠 이름 이진국이지 이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그 방어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갖고 아 아닌데요 이랬대. 야 뭔데 뭔데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이 국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자 진짜 국지지? 아 아닌데요. 이 국지. 왜냐면은 진짜 동생 입장에선 누나가 너무 이제 저 유명하고 많은 분들 좋아하니까 좋지만 한편으로 본인이 아, 그럼요. 힘들어요. 물론 저 그런 점도 있지만 은근히 동생이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챙기는구나 그런 적 느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겼대요. 제가 뭔가 막 맨날 방송에서 나와서 누난데도 막 귀여운 아, 척하고 아~ 막 이런 게 처음에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학교에서 뭘 잘못하면 친구들이 누나 욕을 할까 봐 그 뭘 말을 못 하잖아. 아유 대견해라. 아유 대견해라. 잘 자랐네. 야 이게 서로 이렇게 에? 우리 동생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아이유 보니까. 동생은 군대 가도 굉장히 힘들겠어요. 아 재석 씨, 재석 씨 여동생도 어디 가서 오빠가 유재석 얘기해요? 아 글쎄요 예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네 글쎄요. 물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엄마. 그래요 그댈 보는 난 너무 반짝
거짓말. 처음에는 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쏘리쏘리 아우 난 여기가 천국 같아요 지금 쏘리쏘리 네. 바라보는 눈빛 속에 나는 마치 뭐에 홀린 걸 갈아오는 나의 모습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밟고 왔나 봐 어딜 가든 당당하게 웃는 나는 매력자 정말 나는 환상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게 빠져버렸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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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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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내게 빠져버렸어, baby. 감사합니다. 아~ 아유 뒤돌아서 얘기해요 오늘 아무 어려움 없다.
죽 같다 이거? 뭐지? 어? 어? 죽 같죠? 어? 죽이네 죽이야. 계란찜? 계란찜? 이거 이름을 네 지웠어요. 지금. 뭐예요? 아이유 씨. 이유식! 아이유식! 아이유식! 어, 이름도 딱, 딱 떨어지네요. 이유식으로. 이유식이면 애기 되면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저 이유식으로 해주셨었어요. 아~ 근데 맛있어서 지금도 찾아. 지금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몇 살 때 어머님께서? 3, 4살 때. 아, 이걸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엄마가 이제 알려주신 뭐예요? 뭘 만든 거예요? 계란? 감자를 일단 썰어요. 아 좋네. 감자를 썰어서 볶다가 우유를 넣어서 넣고 같이 끓이다가, 치즈 두 장 넣어서 같이 섞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아니 감자 완전 초간단이에요. 감자가 그러면 으깨져요? 아니요 썰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요. 아, 막 먹으면 감자가 씹히는 거겠네요. 감자가 약간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 감자 수프 맞아요. 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한 5분 봅니까 5분? 5분 되죠. 5분? 네네. 여기 밑에 치즈하고요. 진짜 치즈하고 감자. 아니 감자를 채 썰어서 네 예. 맛있겠다. 이거 진짜 유재석 씨도 좋아하는 맛이네. 야. 얘는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어. 얘는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아니 이거 이거는 칼로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칼로 먹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죠? 맛있죠? 예. 약간 아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요. 맛있어? 아, 거기 저 패밀리 레스토랑이지? 네. 거기 거보다 더 맛있다. 와! 아니, 정말이에요. 감자가 살아있고 감자가 진짜 말하는 대로 이거는, 감은 씨가 얘기한 대로 살아있고 이거는 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야 돼. 밤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밤에 먹으면 칼로리 괜찮겠어요? 아니 칼로리가 있어요. 아유 그냥 자는 거예요. 야! 아니 이러네. 누나가 좀 느껴지니까 감자가 씹히니까 별로 안 느껴. 아니 이게 솔직히 모든 음식을 어떻게 다 칼로리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냐? 아우 뭐야 진짜 한번 이렇게 먹어야지. 한번 시원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해가지고 빵 사이에 넣어서 먹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저는 빵 사이. 식빵으로 식빵에다가 그 마늘 다진 거 있죠. 마늘 다진 거에다가 파슬리가 있으면 파슬리를 넣고 없으면 김가루를 이렇게 부셔서 마늘 다진 걸 넣고 설탕을 넣어서 저어요. 그 다음에 식빵에다 발라면 그리고 구우면 마늘빵이 돼요. 잠깐만요. 잠깐. 그거랑 같이 이거랑 먹으면 한 끼 시간을 내요. 아, 노사연 78년 데뷔 후 아이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자, 과연 30년 차이죠. 마지막 결선 메뉴. 자, 지금 아이유 양 오히려 결선 곤약국수가 아닌 치즈 마카로니와 보겠습니다. 치즈 마카로니와 아이유 씨가 하나, 하나, 둘, 셋! 아이유 씨가, 아이유 씨가, 아이유 씨가! 아, 이거. 아이유, 누나가 들어오는데? 잘못 붙였네. 아, 이럴 거면 곤약국수가 왜. 아니, 뭐, 아이유식 드실 거면서 왜 또 치즈 마카로니에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까 그 정도면 선배님에 대한 예를 다 했는데. 왜 대신 다 했다. 아니, 박우선 씨는요? 저도 할 도리 다 했어요. 의외 여러분들의 담합 때문에 지금 박범벤이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유식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아 근데 전화동 그렇게... 씨가 치즈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치즈 맛을 좋아해서.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거 아니면 이걸 먹어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선 투표 아이유식. 자, 그러면은 저 우리 아이유의 요리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근데 저 진짜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자, 됐네요.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분에 몇 분만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좋죠. 시간 없잖아요. 빨리 하세요. 근데 이거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호에 따라서 좀 짠 거가 좀 그러시면요 식빵을 좀 썰어서 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고. 그건 나중에. 그건 아직 요새. 아유 요새 콘서트 준비 때문에. 아 제가 아유. 근데 콘서트를 아. 하거든요. 제가 매진이죠? 아 매진이 안 됐어요. 아유. 9월 22, 23일인데 아이고. 지금 너무 걱정이 좌석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한데. 전에 좀 주면 안 돼요? 어떻게요? 글씨로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아이유 콘서트 9월 22일. 보통 건 긴급 속보 때만 하는 거 아니야? 재난 방송할 때 한번 하죠. 빨간 글씨. 아이유 이제 뽑다가 이제 우유를. 어디다 우유를? 아유 우유들 힘도 없네.
우유가 힘이 없다고. 우유들 힘이 없다고. 어, 저게 많이 벌써 맛있겠죠. 자작자작 잠기. 아, 저 우유 향이 참 좋을 텐데. 어디 어디? 아까 먹다 보니까 분유 맛이 나더라고요. 아주 레시피는 간단하죠? 네. 아이유는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아르바이트요? 예. 저요. 치즈 좀 까주세요. 저희 엄마께서 저희 엄마께서 악세사리 도매를 하시거든요.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세사리 도매하는 데 가서 좀 도와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런 리본 붙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 착하네. 수지 형이랑 만나고 그러면 어디 좀 가요? 왜 가시게요? 어디 가요? 아, 진짜 많이 넣었다. 우유 다 나왔는데. 우유 다 우유. 저러다 말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 국대는 거 아니에요? 간 보는 것도 저거 조금씩 먹는구나. 어때요? 간 보다가 다 드신 적 있죠? 우유를 조금. 간 보다가 다 드신 적 있죠? 치즈가 두 개 들어갔는데 소금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치즈도 짭짤한데. 이제 됐을 거예요. 한번 아까 보세요. 거보다 조금 제가 네. 조금 묽게 했어요. 아, 아까보다는? 네. 순차려? 네. 묽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아니요.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네.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직 아니었어. 말을 왔어, 말을 왔어. 아직 아니었어? 아무도 말을 너무 안 했지. 아직 아니었어? 됐어요. 됐어요? 짜짜? 아니 아니요. 짜지 않아요. 반 맞아? 한 번씩 한식 사서 먹자고. 다 익었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재덕 씨 좀 봐주세요. 예. 그 일은 찌그러기 먹어야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이게 마카롱보다 덜 느끼한 거였어요? 맛있어. 집에서 감자 볶음 자꾸 먹게 되는데요? 그쵸 그쵸. 아이유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크래커 같은 것만 있으면 진짜. 그리고 아, 이제 맞아. 여기는 크래커. 그냥 먹는 것보다 식빵이나 크래커. 네. 아이유식. 자 이제 좀 한 번씩 맛을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박건영 씨 어떻습니까? 박건면도 참 좋긴 한데요. 예. 이 요리가 뽑힐 만하다고 생각해. 이 요리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 집에 가서. 예. 노선우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감자 좋아하고 네. 치즈 좋아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예. 진짜로.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며느리감도 봐야 되지 않나요? 아, 네. 아주 그냥. 아까 말씀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아이유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질까 안 힘들 것 같다고. 방송으로 그렇대요. 방송으로.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이유 그 자체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박민선 씨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 같아서 네. 인스턴트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야간 매점에. 아~ 그래서 전 오늘 음식이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저 여섯 분이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명이 나와야 됩니다. 야 이거 네 명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자신 있어요? 지금 될 것 같아요? 아 제 소금만 조금 덜 넣었어도 예. 이게 좀 요리할 때 좀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이건 감 맞추는 거 좀 약간 좀 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자 과연. 어? 어? 셋. 자 과연. 어? 어? 여섯 표! 자유! 우리 둘이 한번 지금 제덕이 제덕이 당황한 거 봤어? 아유 왜? 아이유가 인사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해요. 아이유! 아 이거였어. 명장면 많이 탄생하네요.